연말 등 일정 시기가 되면 저축은행들은 높은 금리의 예적금 특판 상품을 내놓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돈을 맡길 곳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상품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특판 상품을 내놓다 보니 제살 깎아먹기식 특판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저금리 예적금 금리 기조가 저축은행까지 퍼지는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들이 여전히 특판 상품을 내놓고 있어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웰컴저축은행은 최고금리 연 5%대의 웰컴 체크 플러스 M 정기저금을 내놨고, KB저축은행은 1년 만기 연3.4% 금리에 KB 착한 E 플러스 정기저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OK저축은행도 1년 만기 기준 금리 2.3%의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OK저축은행 상품의 경우 일주일 만에 완판될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가 지난해에 비해 낮아졌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평균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24.94%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24.69%로 0.25% 떨어졌습니다. 대부업 금리 인하 정책으로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저축은행 대출금리 공시 강화 규정까지 이달 중에 시행되면 대출금리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대마진 외에 이렇다 할 수익처가 없는 저축은행에게 대출금리 하락과 고금리 예적금 특판의 금리 차이는 고스란히 수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제살 깎아먹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연말 특판이나 이벤트성 특판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수익 감소를 감내하면서도 특판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시중은행의 모바일 뱅킹 강화와 P2P,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 업체의 등장으로 수익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고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량 고객들을 지키기 위해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특판 상품을 내놓는다며 방카슈랑스, 상품권 판매 등 비이자 수익으로 손실을 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비이자 수익을 통한 손실 상쇄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저축은행의 비이자 손실은 404억 원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저축은행을 보는 우려의 시선이 늘어난 만큼 저축은행들은 무리한 특판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